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던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긴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자, 안녕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안녕. 너무한 거 아니냐. 안녕. 이뻐라. 청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뿅망치 강론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 우리 초등부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니네 신부님하고 놀았잖아. 오늘 하루 종일 신부님 힘들어. 자, 중고등부랑 청년들은 뿅망치 강론에서 마치시면 이따가 미사 끝나고 내려가면 우리 수녀님들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책들 막 소개해 줄 거예요. 그 책들 한 권씩 신부님이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뿅망치 강론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준비 잘 됐어요? 네. 이뻐.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한테는 수준이 너무 낮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 미사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인데, 그죠? 자, 하여튼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뿅망치 강론,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라자로랑 마리아랑 마르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땡땡을 더 머무르셨다. 자, 땡땡을 더 머무르셨다. 자, 나는 답을 안다. 자, 3초. 야, 중고등부 니네 웬일이냐? 2초. 1초. 자, 갑니다. 준비됐어요? 네. 참참참. 오, 통과. 참참참. 오,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오, 참참참. 오, 참참참. 아유, 어떻게 해? 참참참. 들어가세요.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자, 갑니다. 참, 참, 참! 아이고, 이뻐라. 자, 통과. 참, 참, 참.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어떡하냐. 이벤트 해야 되는데. 참, 참, 참. 너 보고 있어. 들어가세요. 자,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자. 자, 좋습니다. 정답은 이틀. 이틀. 우와, 자.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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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라자로랑 그다음에 마리아랑 마르타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복음 앞부분에 보면 자, 여기 있어요. 라자로가 죽을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안 가셨어요. 이틀 동안. 사랑하고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1번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간다. 2번 한 2, 3일 푹 지내다가 그 사람 죽은 거 확인하고 간다.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죠. 바로 가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안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 보도록 하죠. 이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라자로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르타와 대화를 합니다. 23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땡땡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마지막 땡땡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나오면 지금 나오면 맞아. 자, 3초 나오세요. 2초, 1초. 자, 이제 들어가, 들어가. 자, 갑니다. 참, 참, 참. 왜 신부님한테 가까이 오지? 자, 준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신부님하고 같이 돌리는 거야. 신부님 한 거 보지 말고, 알았지? 자, 갑니다. 참, 참, 참. 일로 와, 신부님 한번 안아줘. 통과. 자, 참, 참, 참.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좋습니다. 참, 참, 참.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어떡하냐. 참, 참, 참. 통과.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왜 한 대 더 맞게?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참, 참, 참. 참, 참, 참. 들어가세요. 아, 아깝습니다. 자, 갑니다. 정답은? 부활. 부활. 부활도 알아? 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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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자, 마리아는,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지금 이 순간 살려주실 거라고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여기, 야. 마지막 날에 오빠는 부활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거 주세요. 청년들은, 수현님 이따가 청년들 중에 요거 들고 있는 청년들은, 예, 저거 주십니다. 책, 그리고 제가, 예,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르타가 그렇게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을 깨워주십니다. 어떻게 깨워주시느냐? 자, 25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땡땡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자,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땡땡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누가 나오래? 누가 나오래? 자, 자, 나오세요. 3초, 2초, 1초. 자, 좋습니다. 갑니다.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참참참 들어가세요. 자, 자, 일로 와. 유주야, 일로 와. 어디 가? 일로 와. 이거 해야지. 자, 아이고 이뻐라. 자, 갑니다. 참참참. 일로 와. 신부야 한번 안아줘. 자, 통과. 참참참. 아, 어떻게 해? 참참참 들어가세요.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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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하냐? 참참참. 아, 어떻게 해? 참참참. 참참참. 아, 어떻게 해? 참참참. 마음 아파 죽겠네. 잘 좀 해봐. 참참참. 아,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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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해? 참참참. 예. 참참참. 예. 참참참. 좋습니다. 자, 통과. 자, 정답은 뭐죠? 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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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답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해야 돼. 정답? 죽지. 우와. 알았어요. 자, 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정답?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죽음 속에 머무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계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마르타가 이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자,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땡땡땡야, 이리 나와라. 땡땡땡야, 이리 나와라. 자, 나는 답을 한다. 3초, 2초, 1초. 자, 이거 마지막 기회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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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누가 답하래? 자, 갑니다. 할 수 있어요? 참, 참, 참. 오, 좋습니다. 통과. 참, 참, 참. 네.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아, 어떻게? 참, 참, 참. 참, 참, 참. 예. 참, 참, 참. 참, 참, 참. 오, 좋습니다. 참, 참, 참. 아, 중고등 뭐 어떡하냐. 참, 참, 참. 어? 참, 참, 참. 예. 참, 참, 참. 오. 참, 참, 참. 아, 어떻게? 참, 참, 참. 야. 참, 참, 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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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챈 사람은 알 겁니다. 내가 계속 한쪽만 한 거. 니도 책 사주려고. 자. 정답은? 라자로. 라자로. 우와. 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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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자, 마르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라자로를 부활시키죠. 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지키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랑에서 나오는 그 넘치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안 가셨어요. 하느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그런 느낌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르타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불완전하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고 고백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랑이 죽음의 힘도 막을 수 없다라는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불완전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소유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마르타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그때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론 끝났어요. 기도손. 자, 눈뜬 친구들은 뿅망치 맞습니다.